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하도겸이라고 합니다. 밖에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이런 날에 열심히 공부하시려고 모이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PPT 시작하겠습니다. 장인의 손끝에 주목하다. 이번 연속 강의의 시리즈 제목입니다. 장인의 손끝, 장인의 손으로 수많은 재료들이 탄생을 해요. 사람의 온기를 접하고 나서 그 온기에 담은 마음, 기술, 그 모든 것이 손끝으로 재료에 전달되어서 우리한테 너무나 편리하고 필요한 물건들이 생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끝에 주목한다는 뜻으로 참 좋은 제목을 잘 지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맡은 것은 수제화입니다. 천 번의 손길, 몇 번의 손길이 닿아야 수제화가 완성될까요? 했을 때 장인들이 주저앉고 천 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천 번이 돼요? 하고 나서 지켜보면 아, 천 번이 아니라 수천 번이구나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수천 번의 손길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구두, 그게 수제화라고 합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 손으로 만든 구두, 이게 어디까지 수제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하기 하고요. 그 수제화를 만든 장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새 급격하게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사라지는 우리 사람들, 우리 모두의 어떤 정겨운 추억거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있고, 서울이 있고, 그 안에 건물이 있고, 건물 안에 철조 구조물인 기둥이 있고요. 수제화도 그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 박물관에서 조사했던 이발사, 목욕탕, 양조장, 수많은 장인들이나 기술자들이 해왔던 일들을 이제 기기가 하고 언젠가부터는 AI가 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그런 기둥들이 정말 사라졌을 경우 우리가 일궈낸 고도의 산업 성장, 성장을 한그 바탕들이 구조물들이 건물들이 무너지지 않고 과연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만약 그것이 무너지고 인간 사회가 아니라 뭐 AI 사회가 된던 무슨 사회가 됐던 그 사람들이 사라진 우리 인간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자 할 때는 꼭 필요한 재료가 바로 이 시대의 장인들의 기술들, 생활들, 문화들을 담은 타임캡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타임캡슐을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은 매년 만들고 있고요. 오늘 할 부분은 바로 수제화 장인, 수제화입니다. 제가 2014년 수제화를 조사하러 갔을 때, 그거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KBS에 그 100년의 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집에 테레비가 없어서 테레비를 안 보는데요. 박물관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그 프로그램을 봤냐라고 물어보시기에 못 봤다. 근데 볼게참 많더라 해서 저도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떻게 가게를 하나 하는데 100년을 할수 있었을까라는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고요.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이분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풀수 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신발 수제화와 접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어떤 물질 문화에 접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방문론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신발은 뭐지? 수제화는 뭘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됩니다. 신발이라는 것은 사람의 발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 특히 한국에서는 천지인이라고 해서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만물을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늘과 땅이 있어야 곡식도 자라고 곡식을 먹고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나무로서 뭐 목기구도 만들고 좀 나아가면 광물을 이용해서 동도 만들고 철도 만들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땅 사이에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발은 왜 있지 않습니까? 다리 뭐발 안마라고 해가지고 족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마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신체의 모든 장부가 한의학에서는 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경혈도나 다른 그림에서도 똑같이 확인되는데요. 사람의 우주를 담은 소우주라고 하고 그 우주가 또한번 발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원시시대부터 동물을 잡고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서 발로 많이 뛰어다녔는데요. 특별히 뭐 교통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발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직립보행을 하고 나서 뛰어다닐 때
찔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있는 그 소중한 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발을 감싸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은 동물의 가죽, 식물의 줄기 이런 것들 이용해서 짚신도 만들고 가죽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든 그 신이 바로 땅과의 접촉점 한 이에 되는 접촉점이 되는 신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땅은 대지는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을 제공해 줍니다. 세상에 어떤 동물도 땅을 짓고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언젠가는 땅에 닿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오직 우리 인간만이 신발을 신습니다. 꼭 신이라는 한자는 다르지만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땅이 준, 신이 준 우리의 또 다른 발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이고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접촉자, 만남의 매개체인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그렇게 존엄한 인간, 그 인간의 발, 그리고 그것을 편안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신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신발을 만드는 장인들에게 접근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맨 처음에 기획을 하고 연구 프로젝트에 수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양한 준비 과정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는 신발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과거 우리 역사에서는 우리 신발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아닙니다. 현재 생활 문화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적 연원과 세계적인 어떤 객관성, 이런 것들을 지역적인 차이들을 살피지 않고서는 처음에 넓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깊게 들어갈 수 없는 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발로 유명한 뭐 일본이나 독일, 영국 이런 데 나라, 서양 나라를 찾아봐 봐서 이미 13세기부터 신발을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의 구두는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러 갔습니다. 신발 개인적으로 갔습니다. 출장이 안 나와서 그래서 갔는데 신발 구두 공장이나 어떤 신발 구두점 수리하는 분들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문득문득 사람들 가운데 신발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 사람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신발의 모습을 관심을 갖고 바라다 보면 또 다르게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탈리아의 발명가이며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26개의 뼈, 19개의 근육, 106개의 인대로 된 인간의 발을 인체 공학의 결정체이자 예술 작품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은 예술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물질 문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갔을 때 갈티모아 설산을 향해 트레킹을 시작하는 노인을 봤습니다. 뒤에 반려견이 쫓아다니고 있죠. 사냥견입니다. 양들을 이렇게 몰고 다닐 수 있는. 근데 저분과 인터뷰를 했는데 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땅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등산. 이 속에서 이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늘 반려견과 같이 하지만 그 반려견과 같이 하게 할수 있는 이 등산화가 없었으면 그것도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더라고요. 아일랜드는 돌이 많고 산에 길이 좀 울퉁불퉁한 면이 많아서 등산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등산화가 없었으면 저렇게 편안하게, 여유롭게, 편안하게 반려견과 함께 또 하루의 하루를 맞이하면서 산을 올라갈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신발을 이렇게 흥미를 가지고 찾기 위한 여행에서 발견한 그 노인과 개의 모습은 반려의 의미가 단지 동물뿐만 아니라 신에도 같이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구두라는 말이 일본어로 쿠츠입니다. 그래서 뭐 쿠츠 하면 이제 고통이란 뜻인데요. 쿠츠 그러면 신발, 구두의 뜻이 됩니다. 발이 아프죠. 많이 걷다 보면 구두를 신어도 아프고요. 그런 고통에서 해결해 주는 라는 의미에서 쿠츠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어로 쿠츠, 구두의 그 연원지인 일본에서조차도 일본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3대, 4대뿐만 아니라 30몇 대 이어가는 장인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도 전쟁이 없고 식민지가 없었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몇대 이어서 장인의 그 정신을 잇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이 예를 받듯이 운하에서도 전쟁이 거치지 않고 그랬다면 더 많은 장애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그 증거로 수많은 인간 문화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것은 구두는 근현대 유물이어서 인간 문화재까지 지정을 받을 수 없지만요. 100년의 가게 또는 미래의 유산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일본에 가서 재화공을 찾아보니까 재화공의 가문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다른 또 차별 문화가 있습니다. 불악이라 해가지고요. 우리 옛날에 향수 부곡할 때 그런 천인 집단으로서 불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조선인, 제일 조선인들을 차별하지만 그보다 더 큰 차별은 불악민 차별입니다. 그리고 그 불악민들이 다루었던 것들이 다름이 아니라 그 소가죽이었습니다. 불교 국가였던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에서는 그 짐승을 살생하고 그 살생한 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불악에 대한 아주 천시하는 그런 차별이 있었는데요. 그 차별되는 곳에 있는 불악에서 갑밭이 장인들은 소상공인이기보다는 천민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불악민에 떠나는 것은 다양한 것이었고 자기 부친이나 뭐 조부들이 갑밭이었던 사실은 스스로 밝히기 어려운 커밍아웃해야 할 정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서는 대례 있는 재화공 가문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종 황제가 처음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구두를 신은 모습을 좀 있으면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은 TV 드라마나 어디서든지 뭐 간접 광고를 할 정도로 드라마는 신발은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사실 구두 몇 컬레 없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게 기성화, 대량 생산된 기성화인지 아니면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화인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하튼 이런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요. 왜 수제화를 얘기하면서 인간을 얘기하고 삶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물질문화를 접할 때는 인류학에서처럼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신발을 어떻게 맞느냐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신은 무엇이고 거꾸로 인간은 무엇이고 인간의 삶은 무엇이고 신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신발입니다. 그것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두 갑밭에서 수제화의 장인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수제화가 고종 황제가 신발을 구두를 신고 나서 수입되었죠. 재료도 많이 수입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쌀 두 가마니가 있어야 여자 구두를 하나 만든다고 했습니다. 구두를 하나 선물한다는 것은 쌀 두 가마를 선물하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다이아몬드 선물 받는 것과는 물론 좀 아니겠지만 큰 차이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시에 뭐 물자나 생활 수준을 볼 때 그만큼 굉장한 구두. 그래서 우리가 3대조, 4대조께서 구두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당시에 굉장한 부를 갖고 계셨고 그런 아름다운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1300년대부터 영국이죠. 처음으로 신발 치수가 정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치수가 있고 도량형에 따라서 우린 센치로 하고 280, 275, 270, 265 식으로 밑창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모든 수제화는요, 밑창은 만들지 않습니다. 원래 몰드를 만들어서 고무로서 생고무를 이용해서 밑창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그 밑창을 직접 만드는 수제화 공은 없습니다. 모두 고무 공장에서 생산된 치수에 맞춰서 그 위에 저부, 밑바탕, 깔창을 만들어냅니다. 깔창을 만들 때 발의 윤곽이나 굴곡, 크기, 형태 여러분 보기엔 같을 것 같은데요. 제가 송림 수제화에 들어가서 조사한 결과 한 사람도 같은 발 형태가 없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발 형태는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발은 진짜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5천만이 있으면 5천만 개의 족형, 다리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70% 정도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표준 족형을 만들고 거기에 헝겊을 붙이고 구두를 붙이고 속고를 이어 붙이고 하면 비슷한 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표준 족형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다리로요, 발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송림수제화 가기 전까지 좀 아팠습니다. 근데 송림수제화에서
그 대표님과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께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다. 다리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더니 걷는 방법도 좀 바꾸고 이거에 맞는 깔창을 만들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반신반의로 만들었습니다. 조사로 갔으면 좀 싸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도 싸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한두주 지나니까 진짜 다리가 안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꼭 조사해서 더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 수지화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19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재봉틀이 처음으로 발명되어서 구두의 대량 생산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지화는 재봉틀로 만듭니다. 그전까지의 모든 수지화는 뜨개질, 바느질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밑창과 위에 부분을 연결하는 모든 수제화는 실로 직접 구두로 굵은 구두로 만들어 갑니다. 다 손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1884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갑신년이죠. 갑신정변이라고 할수 있는. 그리고 단발량이 공포되고 신과 서양의 신과 복장이 들어옵니다. 1894년에 갑오경장이 단행되고 양복이 공인됩니다. 양복이 공인되는 순간 구두도 함께 공인이 되는 것이고요. 공인되고 나서도 치마 저고리 다 입고서 구두는 서양 구두를 신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지금 고종 황제의 늠름한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신고 있는 것들, 옥스퍼드식의 수제화입니다. 아마 서양에서 100% 수입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수입되자마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잘 하시는 거 있죠. 어깨 너머로 배워요. 배워놓고 바로 만들어내요. 몇번 고민하시고, 제가 한약도 조사하러 다니고, 차 제다업도 조사하러 다니고, 여러 개 조사하면서,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눈으로, 기술을 훔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아닐까 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눈썰미를 갖고 계세요. 하여튼 신발을 서양인들이 만든 거 옆에서 어깨 넘어서도 아니고, 문 밖에서라도 정확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 뜯어보고 했겠죠. 뜯어보기 위해서는 사실 두 가마를 투자했을 테고요. 그런 식으로 신발을 직접 만들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노력은 대단했고요. 그런 결과로서 저렇게 두루마기를 거친 양반들의 신발을,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아까 고종 황제의 구두와는 다르게 좀 낡고 좀 투박하게 보이죠. 여하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1899년에는 외교반 복장으로서 정식으로 서양 그 구두나 신발들의 양복들이 채택되고요. 바로 1년 후에는 조선 왕조의 관복 제도가 폐지됩니다. 그 이후로 정부 관료, 외교관, 계엄파, 유학생들이, 선교사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신여성들이 패션의 중심이죠. 구두를 전국으로 파급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두에 사용되는 가죽을, 소가죽을 구두에 맞게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에 갓바치나 어떤 구두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리 협업을 해도 힘들었던 시대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가죽이 아니라 구두 자체가 수입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따라잡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있었다면 바로 한 2, 3년 내에 아마 우리나라는 만들어냈을 건데요. 그 당시에도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직접 만드는 시기는 조금 늦어집니다. 그래서 1930년대가 되어서야 드디어 우리나라에서, 서양에서, 일제 일본에서 배운 사람들이 가게를 열기 시작합니다. 승마가 굉장히 유명한 귀족적인 운동이었는데요. 보기 좋았거든요. 큰 말도 들여오기 시작했고, 그런 말을 본 적이 없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탄 순사라든가 말을 탄 서양인들에 대한 동경이 있었을 테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승마화로 유명했던 상동제화점이라는 가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송림수제화의 일대 분은 바로 여기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구두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어깨 너머로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1930년대는 샌들이 유명했어요. 우리 그 구두 중에 페라가모라고 있는데요. 그 이탈리아 페라가모 이쪽에서는요, 당시에 무지개 색깔이 들어간 샌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같은 동시대 한국에서도 똑같이 샌들이 유행합니다. 이탈리아나 독일 쪽에서 일본으로 수입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흉내내서 만들기 시작했겠죠.
지금도 샌들 잘 만들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여름 샌들. 그런 것들을 신여성들이 신고 다니기 시작했고, 그거를 본 우리 조선의 양반님들은 똑같이 말씀합니다. 도로가 구비되지 않는 데서, 뭐, 그때 당시엔 좀 어려웠겠죠. 흙탕물도 많고. 거기를 샌들 신고 걷는 것은 위생상 나쁘다. 이런 식의 기록들이 발견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신발들은 대장간에 가가지고 가죽창에 징을 박아가지고 사용합니다. 실제로 가죽이 징을 박아서 사용했던 구두가 예전에 있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시면 좀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명동 한국은행 부근에 있던 상동 제화점을 비롯해서 많은 제화점들이 생겼고요. 그 전에 있던 분들은 아마 재화라고 보기에는 구두를 만들기보다는 수입해서 조금 고치는 수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송림수제 창업주는 고 이기석 옹입니다. 굉장히 뭐 영화배우보다 더 멋있게 생기셨어요. 그맨 처음에 그 사진을 봤을 때 지금의 송림수제와 그 가족들과 좀 다른 관상들을 갖고 계셔가지고 여쭤보니까 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카로, 외조카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있는데요. 여하튼 그 1대, 2대, 3대, 4대가 왜 우리 옛날에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큰 형이 오면 둘째, 셋째, 넷째, 처가 식구, 외가 식구까지 다 거느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식들이나 조카들 가운데 기술이 뛰어나거나 관심 있는 쪽이 대리 있는 것은 너무나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아옥께서 유행했던 칠성 제화라는 신발이 있습니다. 아마 칠성 제화 모르신 어른들은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칠성 제화의 창업주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상동 백화점에서 실제로 일을 배운 동료였다고 증언을 받았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건 모형입니다. 이게 위창을 만드는, 고무로 만드는 그 모형인 것이죠. 그 옆에 초기에 만들었던 신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태평양 전쟁이 아주 막바지였죠. 그때는 생고무가 화염제 재료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풍기 현상이 일어났고요. 당시에 뭐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구두의 값은 굉장히 비싸졌겠고요. 제화업계에서는 그헌 고무신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광복 이후 우리의 구두 업계는 아주 팽창을 하게 됩니다. 뭐 미군도, 전쟁 이후에 미군도 들어오고요. 타이어도 나오고. 이런 쪽에서 폐 타이어 등을 분해해서 그걸 신발창으로 만드는 그런 기술도 만들어냅니다. 재료가 같으면 창의적으로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명동에는 수많은 백화점도 생기고 재화점도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재와 에스카이어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1954년 10월에 만든 게 금강재화고요. 에스카이어는 61년입니다. 그보다 작은 제화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큰 기성화를 만드는 대량 생산 체제에 갖췄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 증거는 아직 확실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두를 얘기하면 제화공만 생각하는데요. 구두의 발전은 구두 닦는 산업도 존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닦고 계시고요. 그리고 구두에 약을 만드는 사업도 하고요. 구두를 만드는 법, 고치는 법이란 책도 이때 나오게 됩니다. 구두를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고요. 다 이렇게 송곳같이 생긴 것들은 다 구멍을 만들고 또 바느질을 하기 전에 사용했던 것들이고요. 족형이 있고 구두를 족형을 고정시켜 가지고 넓히거나 폭을 넓히거나 하는 그런 도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거의 다그 대장간이나 어떤 공업사에서 주문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한 건 아니고요. 자, 이런 그 처음 과정을 거쳐서요. 이제 두 번째로 수제화의 장인이 숨쉬는 곳으로를 함께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송림수제화, 지금 을지로 수표교 옆에 가면 을지로 2가입니다. 수제화의 명문이라고 저 위에 적혀 있고 밑에는 송림수제화라고 있는데요. 지나가다가 놓칩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어딘지 몰라서요. 그 작은 아주 그 문이 있고요. 그 문은 열려 있습니다. 옛날에 잠겨 있었는데요. 그 문을 타서 2층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은 공장이 있고요. 지금 확장을 해서 건너편에 그 가피만 새로 하고 있는 가죽
만 새로 만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층에는 접객을 하고 최종 단계에 가봉을 하는 곳이 있고요. 4층에는 밑창 등을 만드는 공장이 있고요. 전체에서 7명의 장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찾아뵀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두 분이 좀 쉬고 계시고요. 교대로 근무를 하시고 그래도 뭐 신발을 만들려 그러면 지금 가셔도 두 달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드는 생산량은 좀 줄었지만 인기는 여전한 송림 수제화였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송림 수제화에 잘 몰랐는데 거기 가서 구두를 봤을 때 아 이거 등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고 있던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일반 구두보다는 등산화로 유명한 업체였습니다. 그 한 층은 16평 규모였고요. 실제로 들어가면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3층 매장에는 손님 수제화가 이때까지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 손님들이 고르면 그거에 맞게 신발 디자인을 갖춰주고 색깔도 맞춰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다는데요. 이거 나오고 나서 그 손님 수제화가 굉장히 혼났답니다. 사장님이. 왜 이렇게 극한 일을 시켰느냐 해가지고. 근데 이 작업 자체가 손님 수제화만 그런 게 아니라 재화 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꾸로 밝힐 수 없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군데에서 파업하고 노동운동하는 그런 것과 다르게 다 지금 70대 어르신들께서도 최소 300 이상의 월급을 받아갈 정도로 나름 그 최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도로 나름 일을 하시고요. 칼퇴근을 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마다 때로는 이제 수요일인가요? 날짜를 바꿔가면서 매주 모여서 4시, 보통 6시, 9시에서 6시까지 일하시는데 4시에 모여서 고기 파티를 하세요. 그래서 그 2대 때부터 그랬다는데 회를 사오시던가 뭐 삼겹살 사오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술 먹고 얘기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2시간을 갔는데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서로 불만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경조사도 얘기하면서 또 70대신 분들이 20대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한테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이런 것들 연륜과 패기가 만나는 그런 화합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수제화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역시 사람들이 만드는 수제화 그 장인의 손끝이 행복해야 그 손끝으로 만든 구두도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불쑥불쑥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게 너무 의심스러워서. 근데 너무나 늘 밝은 얼굴을 하고 계셨고요. 물론 어려울 때도 있었겠지만 제대로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4대 80년간 지금 83년, 4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저력이 이곳을 찾아주는 손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사장과 직원들 모두 장인이라는 한 틀 안에서 화합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비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송림 수제화는 1936년 10월에 송림화, 구두화자, 그래서 화점으로 개업을 합니다. 서울시 역사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지도에, 을지로 지도에 그 송림화점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만든 뭐 전단지, 뭐 월간 산에 나온 수많은 광고들, 이런 걸 통해서 송림 수제화가 1936부터 존재했던 사실들이 나오고요.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것입니다. 그래서 1930년 10월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고요. 당시에 그 구두를 만드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남성화, 여성화, 아들, 아동화 뭐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는 등산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1933년 이기석 옹께서 처음 구두를 배워준 시기에는 서울엔 단 6개의 제화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동 제화점 얘기가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고요.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두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리고 수리하는 공장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기성은 1950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2대 조카입니다. 임효성 대표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2대
그 임효성 그 대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저희가 조서를 하고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안타깝긴 한데, 불행 중 정말 죄송 말씀으로 다행인 것은 인터뷰를 다 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그분이 유작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속 조사를 할때 60대, 뭐 70대 이상 되신 분들을 조사할 때는 정말 서둘러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이분을 제대로 인터뷰하지 못했다면 당시에 대한 어떤 구전, 이런 것들을 구술을 제대로 체록하지 못했던 쓸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조사를 하게 돼서 그 대상자가 연세가 연로하신다든가 좀 병약하시다 그러면 다른 곳보다 선행해서 그쪽을 먼저 조사하는 이런 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허영호 대장과도 많이 친하신데요. 이분 때부터 등산을 만드는데 그막그 기존에 그6.25때 왔던 군인들의 밑창에다가 가죽을 붙이셔가지고 못을 박고 증을 박고 해가지고 등산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가고 있고요. 고쳐가고 있고 수정해 나가고 있고 지금 3대, 4대께서도 허용호 대장이랑 여러 그 등산가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써보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물이 들어왔다. 이런 기본적인 수준이 아니라 약간 뭐 복숭아뼈 위를 좀더 받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정밀한 그 에베레스트나 북극, 남극을 이렇게 정복 또는 이렇게 탐방, 탐험 했을 때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주면서 그들을 좀더 어떤 기술력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최적화를 해 나갑니다. 최근에도 그뭐 허영호 대장이나 이런 분들은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나에 다녀오고 나서 꼭 보고를 합니다. 이 구두에 이런 점들이 뭐좀 문제가 있었다 또는 이런 점을 또 보강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시고요. 그런 말을 듣기에 바로 보강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송림수제화의 그 구두의 특징은요, 다 만들고 나서 가봉을 합니다. 가봉을요 세 번, 네 번까지 합니다. 신어보라고 하고요. 또 신어보고 나서 좀 이상하다 하면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또 고쳐줍니다. 만드는 데도 2달 걸리는데 고치는 데도 2달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수제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도 신고 있지만 한 2년, 3년 되면 밑창을 갈아입니다. 갈아주는데 만 원, 2만 원 내면 갈아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7년째 쓰고 있는데요. 7년 동안 구두 하나, 두개 쓰는 것으로 생각하면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리가 편합니다. 수제화의 특징입니다. 지금 송림수제화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제화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 거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다리도 좀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창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또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수제화점을 찾아가고 그렇게 보강하는 점은 웬만하면 돈을 받지 않고 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한 것 같습니다. 가죽은 잘 닳지 않거든요. 그 구두약을 잘 칠하고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찾아봤을 때만 해도 25년, 30년, 40년까지 사용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밑창만 갈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꾸로 20, 30만 원에 만들어줘가지고 지금 뭐 3, 40만 됐겠죠? 만들어줘서 이분이 30년 쓰면 그러면 1년에 만 원짜리 판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는 것도 없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해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당시에 1960년대에 그 등산화는 한달 월급과 맞먹었습니다. 당시 뭐 10여만 원 했을 겁니다. 60년대이기 때문에. 그 봉급을 들여서 등산화를 사고 등산을 신고 올라갑니다. 이때 이 송림수제화를 60년대 신고 올라간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부터 해서 그분들의 등산화들은 다 송림수제화였습니다. 송림수제화에 신어본 등산가들은 입으로 계속 소문을 내서 송림수제화를 신게 되고요. 그런 탓에 송림수제화는 4대 80년을 갈수 있지 않았나. 지금 이제 100년을 맞이할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100년의 가기가 명실상부한 그런 모습이 존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요구죠. 니즈죠. 요구에 맞춰서 계속 변신해 나가는 송림수제화의 모습인데요. 디자인, 모형, 뭐 어떤 안락성, 편리성 추구하는 모습들이 그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송림수제화의 그
비결은, 성공 비결은 딱 하나랍니다. 되게 까탈스러운 손님들의 요구. 이것이 오늘의 손님 숫자를 만들었다고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왜 대부분이 이렇게 민원을 내고 뭐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불편해하지 않습니까? 뭐 고객님 사랑합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얼굴빛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진짜 이 손님 수제원 지금 찾아가도 뭐라고 뭐 화를 내면 막 되게 좋아하세요. 놀리는 게 아니라 좋아하세요. 더 고칠 게 있다는 것이 더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남이 비판을 하고 비난을 가할 때 자기 자신 돌아보는 모습이 아, 이게 정말 기술력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욕 듣고 불만 들으면 또 누가 나한테 판단을 해, 뭐 평가를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그 진실되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이 사람이 정말 뭐 회사 대표가 이런 모습일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든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저희한테 교훈을 줬던 중요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돌아가신 이대 분도 똑같았습니다. 손님 수제화의 30년 고객, 뭐 연도가 지났으니까 이제 40년 고객이죠. 이 허용호 대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신발을 맞추는 방식이어서 마치 신체 일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손님 신발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손님 제화가 없었다면 남극점 도보 탐험길은 극한 도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을 것,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극, 북극, 에베레스트를 갔다고 나서 손님 수제에 가서 꼭 보고를 합니다. 어디 어디가 문제가 있었다, 고맙다, 잘 성공해서 다 성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아쉬웠다. 이 얘기를 해서 모든 신발의 한 짝은 손님 수제에 기부를 합니다. 돌려주고 또 그것을 다 해체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서 다음 신발을 만듭니다. 세계에 부럽지 않는, 뒤지지 않는 바로 수제의 기술력, 등산의 기술력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고어텍스니 여러 가지 신라로 만든 여러 가지 기성화를 신고 있지만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수제화만큼 아주 미세한 조정을 할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을 위한 신발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신발을 가졌을 때 굉장히 행복하죠. 뭐 디자인도 좋으면 더 좋은데요. 근데 이게 편리성과 디자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편리성, 건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발 건강이죠. 발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하루 종일 편안합니다. 특히 서서 일하는 일이거나 움직여야 될그 업종이 많으신 분들은 이 구두 밑창을요, 등산화로 만들어줍니다. 등산 밑창을 깔아줘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그 소비자의 요구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구두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이 구두도 처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서양인들의 그 군화 있죠. 군화에다 징을 받고 했던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 중에 지금 딱 하나가 남아 있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보시겠지만 밑에 징을 받고 못을 받고 한 부분 남았죠. 그 타이어의 한 부분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저걸 좀 조잡하게나마 새로 고무로써 이렇게 폐고무죠. 이런 걸로 만들고 했던 것들이 마침 남아 있습니다. 그 1952년대 등산화 몰드 를 직접 개발해서 저렇게 만든 것입니다. 특허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허장이 없는 거 보니까 당시엔 특허를 받지 않은 시기였고 지금은 특허 받기 너무 늦었던 것이죠. 겨울철 동상을 막아주는 등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에 파라핀 등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예전에 80년대 등산하다 보면 신발에 양초 막 이렇게 바르고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 피는 그런 파라핀 등을 배합해서 보온성을 유지하게 하고요. 열 처리하는 방수법 등을 고안해낸 것도 한참 후인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저 신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은 스키화도 만들어냅니다. 이 스키화가 그참 일본에서 외국에서 갖고 온 것을 다 뜯어보시고 만들었을 텐데요. 이게 우리나라 그 당시에 강원도나 이런 쪽에서는요, 군인들을 가면 스키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방부에 군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고요. 이름은 노르딕이라고 합니다. 이외에 그 손님 수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요, 뭐 아까
얘기했던 뭐 허용호 대장 얘기도 나오지만 그 돌아가신 창업주 고 이기석 공은요, 고객 한 명에게 완벽한 단 하나의 신발을 만든다. 라는 자부심으로 수작업과 같은 작은 가게를 고집했습니다. 수작업을 하는.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라고 하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칠성 제화처럼 큰 공장을 만들자라고 투자하겠다라고 찾아왔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거안 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어떠냐 이렇게 와도 펀딩이 오더라도 절대 안 한답니다. 이런 그 창업주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야말로 어떤 그 장인 집안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대 2대는 성실하게 만드는데 3대 4대가 뭐 대충 만들거나 뭐큰 공정을 한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우물 철학으로서 창업주 이래로 4대까지 내려오는 정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규모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고객 한 명에게 완벽한 단 하나의 신발을 만든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갖고 무슨 물건을 만들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많이. 근데 참 부럽고 존경스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장인의 정신, 또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이런 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정말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또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고 해서도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들은 참 어려울 거라 생각할 정도로 어떤 성공의 비결도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업주께서는 그래도 마음속으로 약간 부러운 것도 있었나 봅니다. 친구들이 큰 공장을 세우니까, 야, 너희들은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도 나는 이 일을 하겠다. 그래서 좋은 신발을 작은 규모로 만들기를 고수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데들은 지금 거의 힘들잖아요. 근데 송림수지화는 아직도 힘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손님들이 오고요. 한번 손님은요, 영원한 손님이 아니라 이분들은 손님도 대를 이어요. 2대, 3대가 와서 할아버지랑 손잡고 오고요. 그 근처에는 은행이나 이런 데 다니는 분들이 자기 아버지도 여기 손님이었다고 하고 아들도 데리고 온다고 하면 그거 보면, 오, 대를 이은 장인이 아니라 대를 이은 손님이 있어야 그 장인도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추억입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송림수제화는요, 1980년대 송림제화로 바꾸고 그럽니다. 제화로 바꿀 때그 어떤 동판 같은 것도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사격화도 만들고, 이 사격화는 1988년도에 그 우리 국가대표들의 정식 공식 그 신발도 되고요. 사격화가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요, 밑창이 다릅니다. 아까 구두 수제화도 그렇지만요, 충격을 맞았을 때좀더 착지, 안정적인 착지가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는 이제 드디어 2대들이 그냥 뭐 저기 아드님이죠. 1대 아드님도 참석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점도 만들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는데요. 그런 데 있어서 그 찬반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지점도 만들었고,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본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대, 2대, 3대, 4대에서 많은 부침이 있었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송림수지화는 명맥을 이어가고 계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이 아닌 고객들이 보낸 100여 편의 감사 편지를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유산은요, 돈으로 준게 아니고요, 편지를 줬습니다. 이게 정신을 물려준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한테도 조카한테도 임종을 맞이하러 온 사람들한테, 야, 너잘 살아라. 너 이제 그만 뭐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요, 세상에나. 편지를 보낸 사람들, 손님들을 실망시켜서 안 된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편안한 신발은 발과 같은 신체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허용호 대장. 그쵸? 신발 어렵고 그러면 동상 걸리고 미끄러지면 죽겠죠. 생명과 같은 신체 일부겠죠. 근데 창업주, 1대 창업주가 2대한테 물려준 유산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손님들을 실망시켜서 안 된다.
이 정신은 제가 지금 두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열번 강조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뭐 자원명으로 살 만한 이야기들 좋은 게 많죠. 저는 이분의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 상공업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자원명으로 사원으로 삼아야 할 정도로 이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손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늘그 전시까지 하고 있어요. 늘볼수 있게. 자주 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초심처럼, 처음처럼, 우리 그 신현복 선생님이 잘쓴 글씨처럼 고객의 발에 딱 맞는, 들어맞는 신발을 만든다는 것. 이것은 풋다터라 그래요. 의사라는 뜻은 아니고 신발로 사람의 다리를 편하게 해준다 그래서 서양에서 풋닥터라고 합니다. 풋닥터, 풋닥터라고 하는데요. 의사들이 의술을 펼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고 합니다. 36년간 수제화만 만들었어요. 다른 거안 했습니다. 기계도 안 하고요. 가면 유명 인사 많아요. 전문 산악인도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 손님 유명한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다. 손님일 뿐이지. 근데 그런 생각을 사장이 하세요. 은행장이 오던 국회의원이 오던 줄 세워요. 여하튼 이 정도로 자기 자부심이 강하세요. 은행장 오고 그러면 막 먼저 앞세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예약도 안 받습니다. 온 순서대로 딱 하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인의 고집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객의 발바닥과 족궁 모양을 목형으로 본떠 제작한다. 석고로 만들어요. 석고를 직접 부어가지고요, 만들고요. 그 모형이 특이한 사람들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한번 만들고 다시 안 오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다리 만든 사람들이 불편할 거 아시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좁은데, 16평 좁은 그 공장 한쪽 구석 벽면에 순서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이분은 꼭 있어야 된다고. 참 대단합니다. 족형을 만들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으로서 갖고 있고요. 한 4, 50년 지나지 않고서는 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발모양이 많이 변형돼가지고요. 일반 등산을 하실 수 없는 사람들도 여기 가시면 딱 맞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손님 수야 자랑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제화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냐는 얘기는 나중에 족형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족형을 떠서 그 족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송림 수제화를 먼저 조사를 한 것이고요. 다른 수제화점은 여러 가지 그 불만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족형대로 만드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에도 확인 가능한다 그러면 확인한다고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조사한 당시에는 족형대로 만들지 못했고요. 다 저기 인터뷰한 재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 소가죽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탈리아 것도 수입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한국 그 소가죽이 너무 좋아서 외국으로 수출됐다가 역수입되는 것도 쓰고요. 한국에서 직접 재가공한 것도 이제 서양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좋은 것도 많아서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전량 수입하는 회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역수입이긴 한데 이탈리아제로 오인해서 갖고 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소고요. 우리나라 한우입니다. 그리고 그 밑창은요. 코르크창, 충격흡수창, EVA 이런 식으로 안창부터 시작해서 4개 창 이상을 만듭니다. 밑바닥이요. 밑바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4개의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4개의 창에 점점 달라집니다. 맨 마지막에는 창을 다 드러내고 조금씩 변형해 주긴 하긴 하지만 최소한 4개의 창이 있기 때문에 신으시면 푹신합니다. 손이. 아, 다리, 발이요. 죄송합니다. 발이 편하니까 손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당시 97년 당시에는 14만 원대였고 최고평은 28만 원인데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오르고 재료비도 오르고 그래서 또 계속 기술력으로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작은 가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옵니다. 소문을 듣고 특히 교포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여기 와서 맞춰 가시면 가봉까지 하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직접 족형을 만들고 가봉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지 않으시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곳은 송림 수제의 문제가 아니라 수제와 전체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입니다. 2009년이 돼가지고 그 임효성 대표를 이은 그 아드님 임명영 사장님이 지금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3대입니다. 그 언젠가 그 사람들이 저한테 송림 수제가 이제 4대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니 그 3대 가더 중요하다 생각한다, 4대보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3대가 더 오래 사시고 더 건강하시고 그래야 4대가 물려받을 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매년 저기 신발 조금 고치러 갈 때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배울 게 많다. 구두에 대해서도 발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그래서 3대 임명영 대표가 여전히 그 계속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런 말은 사실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말을 했었지만. 그래서 그 4대가 더 많은 배워놔야 우리 3대나 2대 때 맞는 고객들이 다시 와서 고칠 때더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기술력으로 고쳐줄 때더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이 만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른들 2대도 오래 사셨지만 3대가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고요. 4대도 또 그렇게 해서 5대, 6대 가서 우리나라의 신발 그러면 뭐 송림 이렇게 될 정도로 6대, 7 대째 수제와 집안이 있는 곳, 일본이 제일 부러워하겠죠? 예, 그런 가문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재벌은 뭐 3, 4대는 못 간다고 하지만 장인은 몇백 대를 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신발이 필요한 한, 이 송림 수제화나 이 수제화의 전통과 기술은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어텍스도 있지만 스위스의 쉴러가 있습니다. 쉘러라고 하는데요. 그 방수 원단을 처음으로 갖고 와요. 고어로 하다가 이게 더 좋다라고 하면 바로 재료 바꿔가지고 더 좋은 재료로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린 100년의 가게에도 소개된 게 이때입니다. 2012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소기업 중앙회의 역사박물관인데요. 거기에 송림 수제화도 되어 있고 우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수제화 장인들 전시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전시했던 물품 많은 부분을 또 저기 기증해 주셔가지고 지금 상설전에도 몇개 전시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송림은 1997년부터 신발에 맞춘 손님의 데이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가시면 알겠지만요.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종이에 신발을 뭐 양말을 신은 채로 그 종이에 갖다 대시면 조총을 볼펜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그 센치를 다 재고 또 스펀지로 밟게 합니다. 그래서 밑에 밑바닥이 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보고요. 그다 자료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조총을 만든 사람은 갖고 들고 있지 않고요. 조총을 만들 필요 없는 사람은 그걸 갖고 추가 주문이 왔을 때 그거에 맞게 디자인이나 색깔을 바꿔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직접 오기를 원하는데요. 지방이나 외국에 살고 이렇다 그러면 쉽지 않아서 또 장애가 있거나 병원에 있으면 더 쉽지 않아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드는 사람은요, 평생 단골이 되고 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기술 문화 속에 있는 것이고요. 기술을 아무리 여기 설명해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들의 삶을 보이는 것이 우리 민속과 인류학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뷰 조사를 하면요, 손님들을요, 한번 신어본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발이 편하니까요. 다른 거뭐다 필요 없습니다. 다 좋다, 뭐 명장이다, 뭐 누가 했다 다 필요 없이요. 내 발이 편안하고 행복한데 딴 데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정직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요새 오는 손님들은요, 새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밑창을 갈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저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요, 1원도 안 깎아줍니다. 그래서 그 정확히 그 받은 것 이상으로 장인들한테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뭐 저는 싸게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면
굉장히 멀쩡해 보이세요, 다. 근데 다리 이렇게 걷어보면 다리가 좀 아주 짧으시거나 다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신발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걸을 때는 안 보여줘. 저분이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이었나? 아무도 생각 못하게 아주, 네. 그런 모습으로, 평범한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도 허가를 받고 다 사진 찍고 했는데요. 다리 교통사고로 좀 다리가 아니세요. 저희가 보기에 좀 아주 많이 불편하게 보이세요. 형태조차도. 근데 그거를 구두 속에서 6cm를 한쪽 발에 높여주셔가지고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게 똑같은 아무런 이상이 없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런 기술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할 정도로 정확히 센치를 재가지고 만들고요. 저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가봉할 때만 조금 고치시고 다르게 고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이제 신발 바꿔가면서 몇 개씩 신고 그러시는데 용도에 맞게. 그래서 다리가 좀 불편하거나 짧거나 이렇게 기형으로 생기시거나 변형이 많이 됐거나 하신 분들에게서는 손님 수제가 은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맞아 풋닥터라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혹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슈즈닥터라고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유언으로 남겼다는 천여 통의 그 편지들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가면 엄청난 편지가 지금도 오고 있고요. 손편지를 뭐 꼭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편지 쓰신 분들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고마움, 은혜 뭐 이런 것을 전하는 것에 어떤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만드시는 분 있고 다 나왔어도 저렇게 손편지로 감사까지 표하고 추가 주문하고 소개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아직도 굉장히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시까지 써요, 이렇게요. 하늘을 날아보고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지는 계절이 왔나 봅니다. 늘 고마운 분들께. 그러니까 대표한테 보낸 게 아니고요. 구두를 만든 모든 장인들에게 같은 이름으로 보냅니다. 이런 편지가 오면 장인들이 읽고 얼마나 자부심이 더 강해지겠습니까? 그림까지 그려서 줘요. 꽃 그림까지 그려서. 이런 그림들을 엄청 가지고 계세요. 저기 지금 노트도 있지만요. 와가지고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또 이제 두 번째 하러 오거나 가방 하러 올 때 이렇게 고마움을 전하고 도장 자기가 했던 인장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혹시 자기 주소나 저기 전화번호까지 다시 적어놓고 다양한 편지들을 보게 돼서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걸 다 전시하고 싶은데요 그 전시에서는 한 수십 장만 전시하고 말았고요. 근데 저거를 마음속에 전시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장인들은 저런 감사한 마음을 자기 가슴에 생기고 손에 생기고 그 행복한 마음을 다시 그 마음으로 수제화를 만들어서 다른 손님께 전하고 이렇게 어떤 선한 영향력의 파급 효과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분들이 하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시작됩니다. 천번의 손길 한번 같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제화라고 해서 손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장에서 만들고 기계로 만들고 기계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사용을 하는데 그 기계가 전자동식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것이죠. 아까 도구도 사용해요. 분명히요. 펴는 때 기계로 뭐 서로 이렇게 늘려주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사용은 합니다. 근데 모두 손으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하나 다 체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공정에 직접 손으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외 도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다리는요, 아까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시는데요. 그렇죠. 지금까지 맞춰진 신발을 신는 분들은 미세한 차이 좀 있어도 몰라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나쁜 게요. 왜 우리 그 맛있는 거 먹으면 좀 억울한 면 있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 다른 거 못 먹게 되는 그런 것처럼 맛있는 음식도 그렇지만 이 신발도 그렇습니다. 미세하게 차이에 맞춘 신발을 신으면요 별 차이 못 느끼세요. 왜 있지 않습니까? 고급 양주를 줘도 맛있고 소주 줘도 맛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양주 맛을 알게 되면 소주를 못 먹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지만 속림 수제와 신발을 신으시면요. 그 다음 신발을 신었을 때 아주 힘들어요. 알게 돼요. 이 신발이 얼마나 귀했는지. 왜 있지 않습니까? 공기의 어떤 그런 역할처럼. 그래서 그런 미세한 차이를 인식하고 만드느냐,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고 대충 만드느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다른 수제에서 만든 것들 신고, 그런 분들이 저한테 직장 동료로서 찾아와서 속림 수제와 소개를 하면, 제가 봤으니까요. 제가 실험하고. 그러면, 정말 다른 걸 느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8명 이상 소개를 했는데, 한 번도 원망을 들은 적이 없어요. 고맙다고 들었고, 밥도 얻어먹었어요.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다 고마워할지는. 그렇지만, 저는 확신이 돼요. 여기는 소개해줘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할 정도로. 이 문화에 딱 하나밖에 없는 집안이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보존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실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1년 이상 조사한 결과로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외형도 중요하지만요. 밑창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가지의 밑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밑창을요. 어떻게 따느냐 하면요. 화면의 왼쪽 밑에 보시면요. 저렇게 스펀지로 된 조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을 딱 당기게 합니다. 저분이요. 자기 맨손으로 정확히 발을 한 다음에 발을 눌러줘요. 잘안 들어갔으면요. 왜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 사이가 약간 떠 있거나 이러면 직접 눌러주시고 해서 저렇게 정확한 조형을 따는데요. 정확한 조형을 따지 않으면 저 되게 비싸거든요. 다시 따줘요. 몇번 해서 가지고 따주는데 거기서부터 감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미안하게 만들어요. 여하튼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다음 장에서 얘기하고요. 일곱 분이 저렇게 열심히 일해요. 극한 작업에 나왔던 그런 화면과 같이요. 자기 자리에서 끊임없이 자기 맡은 공정대로 일을 하세요. 이렇게 뭐 가위도 쓰고 송곳도 쓰시고 여러 가지 쓰는데 완전한 기계는 쓰지 않으세요. 뭐 가죽을 말린다든가 이럴 때 쓰시긴 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수작업으로 하시고요. 2014년도에 연세입니다. 이게 지금 제일 젊으신 분이 48세니까 이분이 지금 벌써 54세 정도 되셨다는 것이죠. 이분이 제일 젊은 분이셨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20대 청년이 들어와서 저 당시에 지금도 일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 다 다른 분들 그 수제화 장인들이나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파업하고 그러면 되게 송구스러워 하세요. 본인들은 70 넘으셔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웬만한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과장님들 월급 정도 이상 받으시는데 숙련된 분은 더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최소 경력이 25년이에요. 한 직장에 오래 다닌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단합니다. 대표, 3대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발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이 정성이란 놈이 신발에 꾹 눌러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편안한 신발을 만들 수 없거든요. 정성으로 만든 신발은 손님이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신발 한 켤레가 손님을 평생 단골로 만들어 놓지요. 왜 이타와 이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이타를 하다 보면 이기가 된다고, 결국 자기를 위한 게 된다고, 저렇게 남을 위한 정성을 다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들이 손님 수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오십니다. 발을 숨만 한번 만져본 우리가 손님에게 꼭 맞는 신발이 어떤 것인지 단박에 아니까요. 그것을 신어야 비로소 발이 편안하게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도중에도요, 저기 신발에서는 계속 그 천번의 손길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과정이고요. 하나하나당 뭐 걸리는 시간은 실수가 없어요. 그 구두에 따라서 난이도가 전혀 달라져가지고, 난이도가 세다고 해서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신발의 촉 공정은 발의 형태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있습니다. 발의 길이, 넓이, 발등의 높이. 발등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등의 높이가 달라요. 그래서 신발 이렇게 신고 벗으실 때 자꾸가 아니라 그 벗기 신기 어려운 분들은 발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따로 만드셔야 돼요. 신발을. 안 그러면 벗을 때 이렇게 아프세요. 굉장히. 신발을 꽉멜 수도 없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백화점이나 이렇게 영업이나 이렇게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될 부분은 뒤꿈치도 조종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뒤꿈치에 뭐죠? 가죽이 몇개더 돼서 부드러운 각이 떠져서 왜 있잖아요. 뒤꿈치 까지면 막 이렇게 데일밴드 많이 하시고 밴드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신발이 커버할 수 있게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발로 배역을 다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습니다. 신발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발가락 발등의 두께와 뭐 길이는 다 이게 줄자로 따로 잽니다. 모든 사람이 재는 건 아니고요. 그 발이 좀 특이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재고요. 특이하지 않은 부분은 꼭잴 필요가 없고 신발 만들 때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뭐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고 다시 전화까지 합니다. 죄송한데 한번 더 오세요.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좀그 기술자들이 저거 측정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술자들이 이거 이발 이렇게 된거 아니야 밑에? 이거 다시 재야 돼, 다시 떠야 돼 하면 또 다시 부릅니다. 손님들 입장에선 두번 가니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른 데는 그냥 대충 만들어주지만 여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만들어준다는 데에 혹시 더 믿음이 가는 건 아닌지 신뢰가 더 쌓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대충 만들어서 사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장인이 얘기하면 그 사장도 장인입니다. 사장이 다시 체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다한다는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신발은 그 발바닥 전체뿐만 아니라 체중 전체를 받아줍니다. 몸의 구조, 삐딱하게 서 있고, 뭐 목도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발목에 걸리는 부하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거에 맞게 그 발이 어떻게 걷는 거에 따라서 부하에 걸리는 그 근육이나 그 접합점이 관절이 아프기 때문에요. 그거에 대한 것도 정확히 보고 그것을 관찰해서 신발을 만들고요. 정안 되면 걸음걸이 바꾸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어디 아프시죠? 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걸으시면 안 된다고. 신발은 고쳐줄 수 있는데 걸음걸이를 안 바꾸시면 이전보단 덜 아프지만 완전히 고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그리고 사실 연세 들어서 뭐 저도 50 넘었는데 걸었다 보면 고쳐도 아파요. 근데 안 고치면 더 아픕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좋아지진 않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데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얘기를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에 감싸지만 사실 발목이랑 무릎 관절까지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철학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조경중서들이 수북히 쌓여 있고요. 사람 이름만 대면 거기서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손님들이 그 원단의 색깔이나 종류를 정하면요. 직접 저렇게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그 족총에 맞게 윗부분, 발목 윗부분이죠. 윗부분을 저렇게 만들어내고 자릅니다. 다. 앞부분도 만들고 자르고. 저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콤파스인가요? 저것까지 이용해서 다 만들고요. 잘 가는 그 가죽 그 점이 있는데 거기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면 이미 다 알아요. 뭘 주문해도. 근데 특이한 주문이 왔을 땐 직접 가서 저렇게 직접 고릅니다. 정확히 지정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신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발들의 디자인을 이거 좀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걸로 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문 제작을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만듭니다. 윗부분 저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이는데요. 저건 등산화로 찍었습니다. 이게 찍은 게 사실 많아요. 근데 이게 동종 업계에서 봤을 때또 이렇게 기술도 이렇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화 같은 경우는 뭐 타의 추종을 불이해서 저렇게 보여주면 뭐 대충 알 거다 하고 못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 부분은 찍었어도 동영상이나 그 사진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일단 일반 대략적으로 저렇게 하고요. 또 저렇게만 보여줘도 또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바로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히 다 보여주지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저렇게 족총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깔창 만드는 방법, 어떻게 붙이는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족총이 밑창까지 다 완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발간 자료가 무료로 다운됩니다. 다운로드 돼서
PDF가 있는데 거기에 보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보다 상세한 것은 구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그 다리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모습이라는 게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스승이 제자를 또 뭐 선배가 후배를 요새 문제가 되고 있고 뭐 그런 드라마도 나오고 있는 군대에서도 고참들이 새로 들어온 이등병에서 신발을 이렇게 닦아주고 이런 모습이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더 귀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참 좋아 보이거든요. 그런 모습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송림수제에 가면 저렇게 줄 하나하나까지 다 연결해서 신는 법까지 가르쳐줍니다. 신을 때 발꿈치를 땅에 대고 발꿈치만 역삼각형을 만든 다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줄을 넣는지까지도 세세히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기억할지 안 할지는 본인 손님의 몫이긴 한데요. 중간에 물어보면 다시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신었을 때 착용감이 달라요. 깊고 좋은 신발 만들어줬는데 엉뚱하게 신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신발 신는 방법이랑 끝 매너까지도 저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든 구두들, 다양한 구두들을 보여주고요. 특히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장애인들을 직접 만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많이 찾아온다고. 근데 제가 있을 때도 어려운 장애인이 한번 오셨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사람 믿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봐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진짜 장애인이 와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신발을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탓에 그 고 박원순 시장 때도 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제보들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뭐 특별히 상도 받고 또 미래 유산도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신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많이 실천을 하고 있어서 그 캐톨릭이나 뭐 기독교나 상관없이 불교 단체에도 신발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발 만들 때 여러 가지로 뭐 다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했는데 자기 돈 번 것 가지고 사회 봉사도 하고 환원도 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하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화 사람들 다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장애인들 다리가 아프신 분들이 여기 와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가 보기에도 너무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구두가 이게 행복을 부릅니다. 내 몸의 일부이기도 하고 땅을 딛고 서 있는 인간은 늘 신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이 구두, 편안한 구두, 건강한 구두, 당연히 행복하죠. 특히 아빠 본 사람은 압니다. 구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발에 맞는 구두는 세계 이 세상에 딱 하나라는 이 콘셉트 자체가 참 놀랍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세상에 다 하나뿐인 뭐 꽃이라고 뭐 이런 그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친 적이 있었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딱 하나 나만의 위에 존재하는 신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반려견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에 와도 뭐 쳐다보지도 않는 각박한 사회도 있는데요. 늘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편안하게 좀 고마운 신발 이게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첨단 과학의 발달로 3D 스캔 프린터도 나오고요. 풋스캐너도 만들고 있습니다. 목형, 구두골, 라스트 형태죠. 자기 발 모양과 똑같은. 빠르게 대체해 나갈지 모릅니다. 근데요.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그 미세한 것을 아직 못 잡아주고 있습니다. 저걸로 라스트 조형 만들어도요. 착용감도 다른 거기 때문에요.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멀쩡해 있어도요. 우리 발의 감각이 달라요. 아픈 게 달라요. 왜냐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 건강은 그 온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지압식으로 어디를 살짝 눌러주냐 살짝 느슨하게 주냐가 달라요. 그렇게 미세한 거예요. 아, 제가 말씀드린 미세함은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건강에 따라서도 형태에 아무리 맞춰도
건강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부분 좀 튀어나온 게 발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발이 이렇게 딱딱하신 발이 있고요. 굉장히 아기 발처럼 부드러운 발도 그래서 그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아무리 형태를 대체한다 그래도 발 건강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또 느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역시 아픈 사람의 마을, 그 다음에 전문가적 소견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AI가 아무리 돼 있어도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AI 시대에도 남을 수 있는 장인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술이 진보한다 그래도 오로지 정성, 정성만 가지고 만든, 물론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계시지만 이런 수제화를 제작하는 장인 정신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수제화 장인은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화를 만들어주는 장인으로서 슈피터이며 발의 건강에 고려하여 딱 맞는 신발을 만드는 치료사로서 슈즈 닥터라고 하기도 합니다. 장인은 구두를 통해서 고객에게 행복을 전합니다. 건강과 발이 누리는 호사, 수제화는 그런 행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을 준비하신 여러분들과 바쁘신 가운데도 실참을 해주셔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의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